De meisjes in Sonnentag meer überleven.정상의 성악가이면서도 또 대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타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세계를 감동시킨 신의 목소리 조수미 씨를 만나봤습니다. 국내 활동이 아주 활발하신데요. 이번에 또 월드컵 홍보대사로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되시죠? 네, 올 여름에 제가 홍보대사로 발족되면서 It doesn't matter what religion, what language you speak, what color is your skin. I mean, just we can be together, we can be one. Yeah, the reach in your voice, it's fantastic. It was the first time I heard you. I'm sorry I didn't. 참 감명 깊은 어느 외국 무대의 그 공연보다도 저로서는 중요하고 뜻깊은 연주였다고 생각을 해요. 떨어졌어. 정통의 이바지였다는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교황님을 기다리는 제 지금 심장 소리가
많았던 꽃다발 다 데뷔였으니까. 정말 신이 내린 축복인가요? 아니면 눈물 어린 노력의 결과인가요? 글쎄요.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재능은 타고난 것 같고요. 네.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